안녕하세요. 코드그라피 신입사원 보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아침 일찍 판교 현대백화점 코드그라피 매장에 왔어요. 코드그라피 패딩 맛집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 패딩 이제 입을 텐데, 오늘 제가 매장으로 나와서 옷도 좀 둘러보고 좀 입어도 보고 여러분들이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왔으니까 할인 많이 가져갈게요. 팔로미. 제가 오늘 매장에 와서 눈에 띄게 예쁜 니트가 있어서 먼저 입고 한번 어떤가요? 근데 오늘 지금 패딩 보러 왔잖아요. 일단 먼저 패딩부터 싹 한번 둘러볼게요. 첫눈에 걸렸다. 연연하게 배색된 숏패딩. 제 취향에 먼저 들어왔어요. 요거 예쁘다. 요즘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글로시 패딩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 색깔 진짜 오묘하다. 천지창조 구름 컬러 같은데? 여러분, 코드그라피 패딩도 맛집인데 사실은 스웨셔츠, 스웨스에더 장인이잖아요. 대국민템인데 지금 무엇을 생각해도 여기에 원하는 컬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톤 자체가 전체적으로 빈티지하게 다운된 거 보이시죠? 코드그라피 니트가 진짜 예쁜 거 많거든요. 니트를 되게 컬러를 공격적으로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겨울 코디라는 게 사실 안에서 이렇게 좀 색을 주는 게 중요 포인트. 여러분, 여기 진짜 점퍼 맛집 같아요. 점퍼 많이 푸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또 캐주얼하게 툭 걸쳐 입을 아우터가 필요한 순간도 많거든요. 근데 얘는 색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진짜 예쁘게 색 뺐다. 이게 지금 코듀로이로 배색되어 있는 바시티. 아, 이거 귀엽다 귀엽다. 패딩만큼 만만하게 많이 입는 게 뽀글이잖아요. 저도 뽀글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 떡볶이는 청순 뽀글이? 오, 울자켓이 나왔네요. 저는 마음에 드는 게 길지 않아서 기장감에서 학생 느낌보다 예쁘게 입을 수 있다? 오, 이건 뭐야? 지금 안에 뭐 하나 받쳐 입은 듯이 레이어링 되어 있는 옷인데 이거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무조건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터치도 되게 고급지고 좋은데? 그리고 이거는 코드그라피 대표 패딩. 제가 진짜 입은 분만 해도 한 100명은 본 것 같아요. 지금 매장에 옷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예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입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제가 다 알거든요. 그거 싹 착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패딩이 예쁘기 있게 없게. 일단 라이트 그레이 바디에 연연한 라벤더 컬러, 그리고 거기에 맞춘 여기 소매 배색, 리본 끈도 또 배색이 들어가 있고, 여기 파이핑도 또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바시티 자켓 느낌도 나는데 배색이 무섭지가 않아서 그냥 입기 편하다는 거. 섬세한 디테일들이 많아서 제가 1순위로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디자인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많이 해서 나온 너무너무 예쁜 한정판 여자 전용. 이거는 RDS 덕다운을 썼고 진짜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한겨울 끄떡없다. 패딩이 진짜 빵빵하게 들어있는 걸 반해서 여기 선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깨에서 한번 떨어지는 느낌이 있죠. 생각보다 덩치가 안 커 보인다. 기장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충분히 골반뼈까지 내려온다. 정가가 199인데 지금 3일 동안만 판교 매장에서는 13만원대. 그리고 또 숨은 디테일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거든요. 이거를 조으면 여기 셔링이 귀엽게 잡혀요. 옷 하나로 여러 느낌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리버시블이라는 거. 근데 리버시블들은 한쪽이 좀 아쉽단 말이죠. 근데 얘는 아니야. 크리미한 버터 기운까지 도는 컬러거든요. 소매 배색에서 보라색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배색 들어가고 지퍼에서 리본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면으로 입으면 미니멀리즘한데 색맛 조금 예쁜 배색이 들어간 패딩. 예쁜 느낌으로 옷 하나로 두 가지 입을 수 있다. 지금 연보라 컬러도 너무 예뻤는데 베이지 톤도 있었거든요. 그거 잠깐 한번 입어볼게요. 베이지는 훨씬 또 고급미가 있네요. 베이지 컬러도 리버시블 컬러는 동일해요.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 매장 들어왔을 때 제가 이 컬러 보고 진짜 심쿵했거든요. 일단 제가 이너도 톤에 맞춰서 입어봤는데 완전 지금 찰떡 아니에요? 컬러 패딩을 입는데 가격이 또 부담되면 내가 그렇게 많이 입을 수 있나 이런 생각 하시죠? 이거는 지금 판교 매장에서 7만원대. 웰론 충전제를 사용했고 발수 코팅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눈이나 비를 만났을 때 물이
튕겨나간다는 거죠. 컬러가 8컬러 이밴드 있잖아요. 이거 완전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바람이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픈했을 때도 여기 지금 밑가시랑 플라켓이 있어서 풍성해 보이고 예쁘다. 지퍼 안 채워도 스냅만으로 해도 된다. 숏패딩은 타이트하게 안 입고 크게 이렇게 툭 입는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지금 입은 사이즈가 S사이즈고 S사이즈는 스트링이 좋았을 때 실루엣이 좀 작게 잡혀서 예쁘고 M사이즈는 그렇게 툭 입었을 때 예쁜데 일단 생맛으로 진짜 메리트 있다. 블랙은 흔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귀한 컬러예요. 실버도 아니고 골드도 아닌데 뭔가 오묘해서 메탈 컬러 이렇게 딱 들어간 것보다 일단 입었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해 보인다. 이 옷 자체만으로도 되게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실제로 보면 너무 고급지고 예뻐서 진짜 가격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이 레이어링의 효과가 입으니까 오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채웠을 때 뭔가 한 개 더 입은 듯한 느낌도 있는데 요거 하나 있으니까 옷이 한 3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다 채우고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겹쳐 입은 느낌으로 잘 입을 것 같다. 그리고 진짜 옷도 이렇게 크고 디자인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원단도 이렇게 고급진데 이거 여기 매장에서 80,000원대 지금 노란색 니트랑 받쳐 입었는데 완전 찰떡궁합. 이 레이어링 되어 있는 쪽은 마치 좀 아웃셔츠 입은 듯한 느낌으로 단추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어. 고급미 잘. 이게 나일론인데 겉으로 봤을 때는 호텔 가면 뽀독뽀독한 침구 있잖아요. 그런 어떤 텍스처? 이 점퍼는 웰론 충전재를 빵빵하게 썼습니다. 이거 블랙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스트링 있거든요. 여기 살짝 스트링을 조으면 이렇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상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새롭고 예쁜 패딩. 백화점 매장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청소 열기가 뜨거워요. 지금 현장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죠? 양해해 주세요. 이번엔 제가 코드그라피에서 처음 만든 울 떡볶이 코트 입었거든요. 일단 무거운 느낌이 확 날아갔다. 근데 또 왜 이렇게 짧은 기장들은 보온성에서도 그렇고 또 옷에 제약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힙을 딱 충분히 가려주는 적당한 기장감. 오버핏으로 그냥 툭 입으면 되는데 제가 입은 사이즈는 M 사이즈고 S, M 라지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떡볶이 코트의 생명은 곧 죽어도 토글입니다. 토글은 코드그라피에서 자체 개발한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토글. 이거 여러분 진짜 옷이 어려 보여요. 맞아요. 새내기입니다. 몇 학번이야 요즘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춥다 그러면 여기 스냅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냅을 채우고 좀 더 춥다 이러면 여기 비주얼을 하나 딱 올려줍니다. 데님 입어도 예쁜데 저는 지금 코드그라피에 있는 코듀로이 팬츠 와이드 팬츠를 이렇게 입고 클로그 신었어요. 이거 약간 커플룩으로 너무 강추하는데 커플 아닌 사람들과 혼자 원단이 단단하고 밀도감이 좋은 편이고 울 혼방으로 되어 있고 외관에서 약간의 조직감들이 보여요. 그래서 좀 외관에서 고급미가 있다. 자 여러분 이 패딩은 여러분들도 아마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려 누적 판매 5만 장. 그 정도 팔린 데 다 이유 있거든요. 일단 뭐 깔끔하게 받쳐 입기가 좋다. 그리고 보온성 뛰어나다. 잘 만들었다. 털 안 빠진다. 이거는 덕다운으로 8020이고 RDS 패딩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크가 있습니다. 저도 이 패딩 여러 개 있거든요. 컬러별로. 근데 이번에는 컬러 4가지. 그리고 사이즈는 4가지. 저는 S 사이즈 입었어요. 이거 예쁜 부분은 여기거든요. 포켓이 이렇게 후라시로 되어 있는 거 매력인데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는 붙어 있는데 옆에 저렇게 볼륨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예쁘고 디자인이 심플하고 따뜻해서 제 경험상으로는 데일리로 그냥 툭 이렇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이에요. 근데 지금 판교 매장에서는 80,000원대 이런 거 없지 않아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하는 패딩입니다. 이거는 진짜 남녀 커플용이에요. 여자 S 사이즈 남자 X 라지. 여러분
너무 아쉬워. 이거 마지막으로 고른 패딩이거든요.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요거 귀요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토글 장식이 돋보이는 오버핏 점퍼인데 하이틴스타 같지 않아요? 카키 입고 네이비 입고 핑크 있었는데 사실 첫마음은 핑크였다가 네이비 입으니까 클래식해 보이는 느낌 때문에 잘한 것 같아. 충전재는 웰루온으로 6온스를 썼고 그리고 실루엣 자체가 오버한데 허리 주름에서 이렇게 예쁘게 걸쳐지는 게 매력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요거 디테일. 옷의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옷이다. 토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플라키 사이에 고리를 넣어서 요 사이에 박았단 말이죠. 되게 영리한 디자인. 이거 오픈했을 때도 장식적 요소가 있어서 예쁘다. 가격도 진짜 너무 합리적이에요. 이것도 지금 판교 매장에서는 71,000원. 옷이 오버사이즈인데 어깨선이 아래로 뚝 떨어져 있거든요. 날씬해 보이는 느낌 있다. 제가 입은 사이즈는 S사이즈.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어요? 코드그라피는 워낙 옷도 잘 만드는데 가격도 너무 합리적이어서 새로운 패딩 뭐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찍 와서 옷도 좀 입어보고 코디 좀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 많았죠? 일단 매장에서 가격 메리트가 더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옷을 좀 입어보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패딩이 제일 예뻤어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요 옷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벤트가 무신사에서도 프라임 매장에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랑 확인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전 이제 이른 퇴근을 하겠습니다. 저 가볼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